시각도 촉각학습, 영아기에 한 거죠. 이 촉각학습자들도 있더라. 요, 지금 요 네 가지 유형을 선생님 수업에서 적용시키시면 돼요. 제가, 어떻게, 여기, 이게 스크래치 페이퍼라고, 이게 이제 촉각학습자는 진짜 공부 안 되는 애들, 꼴찌. 반에서 꼴찌 애들이잖아요. 걔네들한테 제가 스크래치 페이퍼를 주고 단어를 여기다 표현하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. 거기 메모해 놓으세요. 스크래치 페이퍼. 이 필수적으로 구입하세요. 구입하셔서 그 뭐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소감을 쓰도록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다가 핵심되는 단어들을 여기다가 적어봐라 이렇게 해보세요. 애들 엄청 집중합니다. 네. 신체 학습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